네, 오늘 뉴스 인 이슈는 이지혜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LG 얘기해 볼까요? 네. LG그룹 이야기가 아마 여기저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내일 약간 결산의 의미가 있는데요. 내일이 바로 구광모 LG 대표가 총수에 오른 지 이제 4년째가 되는 만으로이지만 어쨌든 그 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2018년도 기억하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구본무 회장 별세 소식이 있었고 그 당시 6월에 현재 구 회장이 갑작스럽게 그룹 총수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이었죠. 예. 젊은 분이 또 총수에 올랐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평가는 꽤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선택과 집중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실용주의 리더십이 빛났다. 그리고 최근 뭐 코로나19 터지고 기업 살림살이 꾸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지 맞아요.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예. 대외적인 불확실성에서도 불구하고 그룹 성장을 이뤄냈다라는 뭐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인데요. 그룹이 성장하는데 또 이 총수의 그 실용주의 리더십이 크게 현재 이제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과감히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나 태양광 산업 근데 이게 결코 적은 단위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예. 굵직한 사업이었는데 과감히 이게 아니면 잘라내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꽤 뭐 그 젊은 총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신사업 중심으로 이제 재정비를 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난 4년에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정비를 하고 그리고 빅데이터, AI, 로봇, 예. 전장 이거 어떻게 보면은 유망 투자 영역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발판을 다졌는데 이제는 이러한 효과들을 좀 볼 시점이 아닌가. 사람들이 또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고 싶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안정 속의 성장, 실용주의 리더십 이제는 시장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와 함께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4년 동안 보여줬던 행보가 선택과 집중이고 체질 개선에 여러 노력들을 지금 해온 상황들인데 네. 두드러진 성과는 어떤 부분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네. 바로 이제 실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적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숫자가 않습니까? 중요하죠. 예. 근데 또 꽤 잘 나와서 이런 의미 있는 좀 평가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제 LG 상장 계열사 7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LG 있고 LG전자, LG 디스플레이, 뭐 LG화학, LG U+ 등등등 그 7개의 영업이익이 2018년 구 회장이 취임 이후 200%가 늘었다라는 게 이제 눈에 집게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2019년 4조 한 6천억 원 그런 규모였는데 지난해 이게 15조 8천억 원 이거 계산해보면 244% 성장입니다. 네, 의미 있게 나왔고요. 매출은 같은 기간 약 28%, 그러니까 30% 가까이 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포트 구성의 전략이 잘 맞아떨어졌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예. 그 구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LG는 이제 지주회사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사업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인재 확보를 좀 열심히 하라라고 어떻게 보면 주문을 한 거거든요. 예. 그 이후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과감히 재편을 했다. 안 되는 거는 잘랐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좀 저희가 좀 만들어 봤는데 2019년이었습니다. 바로 LG전자가 그 연료전지 사업과 수처리 사업을 좀 시작으로 이걸 단행을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조명용 OLED이 있었고 LG U+는 전자 결제 사업 차례로 이제 철수시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2020년에 LG화학의 편광판 사업이 있었고 2021년 작년이었습니다. 이때 LG전자 휴대폰 그리고 올해 태양광 산업 각각 매각 그리고 철수를 좀 단행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LX 계열 분리를 또 한 그런 예.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이것만 한 게 아닙니다. 대규모로 투자를 한 흐름들도 있었는데 2026년에 이게 해외까지가 아니라 국내만을 좀 얘기하는데 총 106조 원 투자하겠다라고 계획했습니다. 근데 왜 중요했냐. 회장 취임 이후에 대규모 투자 계획 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그때도 화제가 됐었고 이 중에서 43조 원 규모가 될 텐데 배터리, 전장, 차세대 디스플레이, 그리고 AI, 바이오. 어떻게 보면은 미래 먹거리입니다. 이런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미래를 좀 앞서가겠다. 이런 또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성과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근데 하지만 또 올해 원자재나 물류비 폭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또 영향이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코로나19 터지고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들이 또 있었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다시피 물류비도 있었고 원자재 값 이게 또 많이 들어가면 또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요. 이러한 또 악순환이 있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LG그룹 주요 계열사의 실적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 어떤 곳은 위기 봉착이라는 예, 다소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더라고요. 하던데 예. 이게 LG전자가 작년에 2조 222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전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역성장한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여러 가지 원인을 떠다보면은 물류비 부담이 좀 원인이 됐다라는 예.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코로나19 이후 공급이 차질이 생깁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상이나 뭐 항공 같은 경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비용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가전 업계의 부담을 지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LG전자 같은 경우에요. 작년 운반비가 그러니까 약간 운송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운반비가 3조 2천억 원이 이 부분으로 좀 쓰였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거의 60% 이상 증가한 그런 규모였거든요. 이거 훨씬 이쪽에서 비용 부분에서 좀 부담이 됐구나라는 걸 우리는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그리고 올해 연초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 유가를 비롯한 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익성에 빨간불이 들어올까 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사실상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러시아의 현지 공장이 있잖아요. 이쪽에서 부품 수급 부분도 문제이고 이 화폐 가치 우리나라도 최근 달러원 환율 때문에 덜덜 떨고 있는데 그 루블화 가치가 이제 폭락하면서 실적이 좀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자연스럽게 좀 형성된 분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제품을 좀 활성화시켜서 이런 악조건을 좀 이겨보자라는 전략이 사실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예, 예. 이런 또 상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국광모 체제, 그러니까 그 회장 체제에 어떻게 보면 이제 5년 차 전략도 잘 세워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수익 구조 개선에 나섰는데 이제는 앞으로 성장도 하고 넷이라도 기해야 할 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번 회장의 리더십은 누구나 그렇다시피 그건 이제 숙명이자 운명인 게 도마 위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주력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국광모 회장이 펼치는 그 사업들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해 해서 보는 것도 LG그룹의 투자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어쨌든 뭐 4년 취임을 맞았는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계열사 영업이익이 한 200% 이상 늘어났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긍정적인 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을 어쨌든 운영하는 회장의 그런 숙명이라면 네. 이제 앞으로의 그 계획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향후 10년간의 전략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게 2026년 까지 대규모 예. 106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잘 지켜지는지 아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의미가 있는 게 이 회장이 지난달 말부터 한 달 동안 그 계열사별로 전략 보고회 이런 부분을 예, 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1년에 그러니까 매달 LG 계열사 현장을 찾아서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리면 되는지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LG의 10년 이상을 책임 사업을 여기서 아마 짐작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눈에 띄는 사업은 좀 정리를 해보면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왜 우리가 AI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친환경 소재가 있습니다. 향후 5년간 AI는 3조 6천억 원, 바이오는 1조 5천억 원, 그리고 이제 클린테크라고 해서 이거는 친환경 소재가 이제 포함됐다라고 예. 보시면 되는데 한 1조 8천억 원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AI는 차세대 먹거리로 이제 점 찍어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LG의 AI 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연구 개발을 좀 나서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계열사의 어려운 뭐 점들이 있을 텐데 그걸 해결하고 또 산업이 다른 거 이종 산업 간에 좀 협력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인재를 영입하는 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산업 진출을 선언한 그런 부분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바이오 분야의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해서 앞서서 대규모로도 투자를 하겠다 조 단위로 예. 말씀을 드렸고 현재 LG 화학이 개발 중인 세포 치료제가 있는데 이것도 향후 성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클린테크 부분인데 바이오 소재 여러분 최근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 이쪽에 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의 고민도 좀 나름 좀 담겨 있는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7월에 그 4대 그룹 중 처음으로 LG가 그룹 차원에서 ESG 리포트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고객들을 위한 고객 가치를 더 중점적으로 두겠다 이런 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ESG 경영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적자나 누적한 그런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4년 동안의 행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LG 그룹주의 주가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네. LG전자만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좀 내려오고 빠져 있는 상황들이고 네. 주가 흐름들은 어떻게 체크를 할까요? 이건 좀 천천히 좀 살펴드려야 되는데 LG는 예. 이제 지주회사입니다. 그런데 예. 어떻게 보면은 매년 지분법 이익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기업의 알짜 자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PBR은 0.5배 수준인데 이게 작년과 또 재작년에 비교해서 굉장히 이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거든요. 예. 이거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 저평가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좀 달고 그러게요.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해외 대비해서 심각하기도 하고 또 장기화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상대적인 선호도는 좀 낮지 않나라는 부분인데 지주사 체제에 대한 투자는 하시려면 약간 지루한 감은 있겠다. 이거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SK나 GS도 같은 맥락상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나 자산 가치 대비를 해봤을 때 저평가는 좀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LG그룹 계열사의 어떤 걸 보면 좋을까? 그건 당연히 LG그룹에서 주요 먹거리 또 예. 투자하는 곳이 알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를 하면서 전장 사업 부분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차 관련주 성장이 그래서 조금 더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은 뭐 배터리 소재나 그리고 뭐 전기차 이쪽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나라를 이끄는 또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처럼 시장 영향에서 지금 많이 빠졌을 때 아무래도 지금부터 좀 눈여겨봐도 좋을 섹터에 관심 종목이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레이더 모듈을 출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율주행 차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또 예상은 됐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는 다만 좀 높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 좀 조심하세요라는 전략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LG전자는 LG그룹주 내의 주요 기업입니다. 굉장히 또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관심은 유효하다라는 부분인데 최근 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전기차 충전 사업이 뛰어드는 예. 모습이 좀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내 전기차 충전기 전문 업체 애플 망고를 그 망고의 그 지분이죠. 그 공동 인수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전자가 진행 중인 전장 사업이 흑자 전환이 됐을 때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반등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는데요. 지금 2분기 정도 흑자 전환 가능성을 좀 보더라고요. 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함께 빠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과도하게 좀 조정이 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장의 그 안정성 이런 흐름들이 눈에 보일 때 예, 또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런 흐름들은 잘 보시면서 전략에 대비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참고해 네.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전기차 충전 사업 진출이 구 회장이 얘기했던 선택과 집중에서부터 좀 비롯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하나 또 주가를 또 짚어주셨네요. 네. 잘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략들 참고하시면서 LG 관련해서도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LG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